안녕하십니까. 농문놀이터의 이승민입니다. 그리고 저 청도군의 군의원으로서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겨울비는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한 비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도군의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소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6기가 들어오는데 800억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우리 국가 차원에서든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자력, 수자력, 화력, 여러가지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다소 필요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를 개설할 때 특히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소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매우 경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든 어촌에서든 간에 농지가 자꾸 점령을 당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 있는 풍력발전소가 산지라든지 바다로 가면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다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적게 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그리고 밭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점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풍력발전소입니다. 청도군에 풍력발전소가 6기가 개설하는 800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국가기관, 산업통상부와 또 대기업 간의 어떤 정부 차원이든 결탁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을 대기업에게 어느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하라는 강제 규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청도군에다가 배정지를 정했는데 배정지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호합니다. 왜 이곳에 배정지를 정했는지, 그리고 산업통상부와 또 이게 SKD&D라는 회사가 풍력발전소를 하는 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풍량 개수에 대한 부분 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히 산업통상부와 대기업 간의 그 이 얘기는 풀어야 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의 소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식사라든지 밥을 제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식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주민들 다 대부분을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각 주민에게 발전기금이라서 몇천만 원 주고 주민 간에 몇백만 원을 주고 또 발전기금을 20년 주기로 얼마 준다는 식의 사업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에 대한 수익금, 수익배당을 주민들과의 어떤 세어하는 부분도 주민하고 협의된 바가 아니고 오로지 SKD&D라는 회사에서 다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기껏해야 마을의 발전기금 정도로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위해되는 부분, 환경 훼손되는 부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법정 보호종인 날다람쥐와 같은 참매, 수리매, 여러가지 법정 위기종, 법정 위기 동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도 환경부에서도 인허가를 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지역 지자체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인허가를 내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는 하등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도군에는 산업통상부와 또 SK D&D라는 대기업에게 이 사업을 하지 말도록 여러 차례 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공식적인 문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산업통상부와 그리고 대기업인 SK D&D 측의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주역 주민이 반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소로 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을 보탬이 되는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에서 풍력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안 되죠.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 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전국적으로 너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을 질타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태양광 에너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풍력발전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촌교에서도, 어촌에도, 바닷가에서도 이 풍력발전소가 문제가 있답니다. 점차 우리가 필요한 가용 면적이 또 시골에는 농사지을 땅을 점령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위해지기고 법정 보호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누구나 다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기본권을 자꾸 훼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굳이 펼쳐가야 되느냐. 지역 주민들께서도 반대하는 이 측면에서도 굳이 정부라는 정부 중앙이라는 그 기구, 산업통상부라는 그 기구가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바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또 풍력발전소와 같은 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신화적인 에너지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제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건강하십시오.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이기로서 자연을 또 점령하고 훼손해버린 이런 현실, 이런 자본적인 현실이 또 우리가 또 이 자연을 지키고 아끼고 또 보존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다 함께 누려야 할 이 자연을 보다 더 점진적이고 더 건설적인 그런 현실을 방안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 서로 간에 또 원주민과의 그 기업체들 간에 또 정부 차원 간에 우리 갈등을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겠지요.